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3월 달이 또 끝나갑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지나가고 나서는 4월 달 2분기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이 1분기 동안에는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주도주들이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을 또 보여준 그런 1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성장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골고루 나와줬었던 게 1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제 또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만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1분기에는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완전하게 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었잖아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HBM이나 뭐 CX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양극재가 너무 좀 비싸고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뭐 LFP 관련주가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예 기술 격차를 좀 벌려가지고 이 중국과의 이제 확실한 차이점을 두겠다 라고 하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나 뭐468 배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또 상당히 주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결국에는 이 앞으로 성장 키워드를 확실하게 이제 갖고 나가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고, 이 1분기 내내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돌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1분기에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성장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히 소외되는 그러한 이제 1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올해에는 완전하게 이 한정된 섹터 내에서 성장을 갖고 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이제 3월 흐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약간의 오늘은 살짝 이제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또 크리스퍼 뮬러 의사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금리 기조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제 섣부르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3차 산업군들은 상대적으로 이 수익성을 좀 크게 뛰어오르기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금리가 워낙에 좀 비싸다 보니까 건설업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식품업황이라든지 돈을 쓰기 이제 힘든 상황이고 유동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제조업과 3차 산업군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환경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제한되는 성장하기가 힘든 그러한 환경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성장주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환경과 그대로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환경 자체가 유동성이 축소되고 계속해서 이제 돈을 쓰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시장에서는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또 이제 이 HBM이나 뭐 CXL이나 혹은 뭐 2차전지에서 뭐 전고체라든지 앞으로 이제 성장을 좀 빠르게 할수 있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성장치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쭉 순환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어찌됐든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원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금리를 바로 이제 뭐한 번에 팍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몇년 동안에 걸쳐서 금리를 내릴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성장된, 이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되고, 그러면서 성장치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섹터군들이 올해 내내 돌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올해 1분기를 봤을 때 완전하게도 이 한정된 섹터군 내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돌았다면 앞으로도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2분기에 진입을 하잖아요. 2분기에 진입을 하는데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이 한정된 섹터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또 따라가기에는 약간의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뭐 3월 초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잡아놓으신 분들은 지금 충분히 이제 뭐 즐겁게 수익을 좀 만끽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좀 소외주를 잡고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라 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당장에 수익 중이신 분들도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소외된 종목들을 좀 잡고 계셨던 분들 그러면서 무언가 4월 달에는 약간의 변화를 조금 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오늘은 알맞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알고 가자라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시장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분위기가 완전하게 좋은 분위기인지 그리고 이 좋은 분위기가 언제 꺾일지 좋은 종목들은 또 과연 언제 조정이 나올 것이며 우리가 새롭게 또 접근을 해야 될 만한 종목군들은 어떠한 종목군들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항상 이제 또 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또 그 시장을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이해하면서 다가오는 4월장을 한번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증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거고 뭐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할 거다. 수요가 2025년까지 계속 폭발할 거기 때문에 HBM은 계속 갈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 슬슬 이제 또 반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장 동력이 조금씩 부족해질 수가 있다. 주가 상승 동력이 조금씩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게 되면 올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이 미증시를 좀 멱살 잡고 끌어올린 종목군들이 있었죠. 어떠한 종목군들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빅6 종목들이 될 겁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빅6 종목들이 완전하게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맨 왼쪽에 급등을 한 모습들 올해 이제 상승치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가 역시나 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메타, 뭐 넷플릭스,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한 종목군들은 애플과 테슬라가 있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빅6 종목들이 완전하게 또 이제 이 시장을 끌고 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줬었기 때문에 미증시는 무언가 약간의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악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활약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FOMC에서 이번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끌어올렸었잖아요. 파월이 드디어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해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조금 더 이 시장에 풀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발언들을 해줬습니다.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이제 뭐 늦출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CPI가 2%대로만 진입을 하면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실시하겠다 정도의 이제 확실한 발언을 해줬죠. 그러면서 또 대차대조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유동성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풀어놓겠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끌어올려줬었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굉장히 끌어올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무언가 더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이 슬슬 사라졌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가려면 어떤 이제 뭐 엔비디아나 혹은 빅6 기업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더 나와 주어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동력을 받고 주가가 딱 치고 올라가 주는데, 지금은 그러한 동력이 어느 정도는 슬슬 좀 잦아들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PCE 지표가 발표가 되죠. PCE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사실 이제 CPI나 PPI보다 PCE 지표입니다. PCE 지표가 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물가의 진행 상황을 또 파악을 할 것이다 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PCE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원로 의사가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은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PCE 지표가 이번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요동을 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죠. 빅6가 막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FOMC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슬슬 약간은 잦아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PCE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그러면은 PCE 지표 발표되는 거 보고 나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PCE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라는 무언가 이제 투자자들이 바라는 이러한 이제 원동력이 살짝 또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PCE 지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하자라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로 좀 넘어가 보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는 결국에는 어땠어요? HBM이라는 키워드가 완전하게도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를 또 이제 샷아웃 해주면서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모두 다 끌고 가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진 게 3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FOMC 결과까지도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이제 이 우리 종목들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역대급으로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러한 이제 대형주 쪽에 상당히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8만 전자를 또 찍고 오히려 돌파해주는 모습을 또 나타내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죠. 지금 목표가가 증권사에서 20만 원이 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2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HBM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내년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크게 폭발할 거다, 공급이 역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SK하이닉스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양산을 해내면서 HBM 쪽으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이제 소부장 종목들까지 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12단 HBM3E 만들면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또 샷아웃까지 받으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만 2천 전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전체적으로 훈풍이 다 같이 만들어진 게 최근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아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순매수 물량을 봤을 때 완전하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우,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 코스피 쪽은 완전하게 물량이 확 쏠려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제 에코프로나 혹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들에도 물량이 많이 몰리기는 했지만, 이제 뭐 바이오 쪽에 알테오젠 3000당 제약, 뭐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나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굉장히 분명했고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거 안 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너무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무언가 이제 네이버나 혹은 이제 카카오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약간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났었어요. FOMC가 이제 또 긍정적으로 끝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겨나면서 성장주에 대한 심리가 약간 이제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약간은 이제 투심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뭐 알테오젠이나 뭐 HLB 그룹주들, 이러한 종목이 이제 완전하게 다 끌고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소외주를 갖고 있으면, 특히나 워낙에 이제 우리 시장에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종목들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뭐 삼천당제약, 뭐 알테오젠, 이러한 종목들의 수급이 다 쏠려 버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엔 특히나 너무나도 시장이 좀 심심한데 무언가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완전하게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장을 이제 또 제가 최근에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을 할 때 ADR 지표를 저는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ADR 지표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의 과매수권이냐 혹은 과매도권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가미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원동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이제 좀 이슈 정도만 좀 빵 터져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에 코스닥이 1%가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코스닥이 월요일 날에 1%가 넘게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는 올라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락 종목수가 약 150종목 정도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즉 이 말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수 자체는 올라가요.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데 이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이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수급을 완전히 다 빨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정된 섹터군, 한정된 종목군 내에서만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 외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림이 이번 주 내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그러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림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에는 또 이제 HBM 이슈밖에는 올라갈 게 없구나. 오히려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뭐 HBM이나 CXL, 뭐 그다음에 2차전지 전고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 내에서 상승이 좀 골고루 잘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학회나 그다음에 각자 이제 뭐 비만 치료제든 뭐 키트루다든 여러 가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섹터군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전고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섹터군들 내에서 또 상승이 잘 나오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부 이제 이슈 있는 종목군들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순환이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HBM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빵빵빵 터지다 보니까 완전하게 반도체 쪽에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어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 늦게라도 잡았으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심심한데, 너무 시장이 재미가 없는데, 너무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사실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편이에요. 오히려 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매수세가 역대급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분명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역대급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훈풍을 다 이끌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매매 환경까지도 이제 좋아지니까 성장주 쪽으로 또 심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지금 시장의 성장주라고 하면 또 실질적으로 HBM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HBM이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 시장 키워드는 철저하게 성장으로 맞추어지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2분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이 더 이어질 거니까 선별 매매가 더욱더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략 포인트로 혹시나 이제 확인을 또 하신 분들 혹은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항상 이제 양방향성을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또 매매를 오래 해오다 보니까 항상 이제 위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태양만 보고 이제 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모르면서 떨어지는 구간이 또 엄청나게 커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도 이제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승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익 실현을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항상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식을 또 오래 해왔고 매매를 또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진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00달러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1000달러 근처까지 해가지고 그냥 쭉 상승만 나왔습니다. 쭉 상승만 나오면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 없이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뭐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뭐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사이클을 돌잖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면 차익 실현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눌렸다가 재매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사이클을 일반적으로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로 들 만한 종목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2차전지 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을 때가 있잖아요. 좋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가 12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보다도 더욱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쭉쭉쭉 계속해서 물량을 또 밀어 넣어줬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밀어 넣어주는 대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 넣어주다가 한 번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니까 이 차익 실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량이 빠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분출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재매집 과정 거쳤다가 바닥 잡고 다시 업황이 좋아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도 이 반도체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어요? 작년이 정말 힘들었죠.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상형 월드컵이란 프로그램 할 때 반도체 이야기하면 다들 한숨을 정말 많이 쉬셨던 걸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의 겨울이다 하면서 뭐 결론적으로 메모리 업황이 계속 이제 안 좋으니까 반도체의 겨울이 너무나도 길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쭉쭉쭉 이 한파가 언제 끝날까라는 이야기를 작년 내내 했었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작년 추석쯤 추석 때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반도체가 어느 정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한번 이제 가져왔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떠한 과정 속에 있느냐?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았었던 구간을 지나갔었죠.
그러다가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이니까 업황 회복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서면서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고 여기에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또 같이 붙은 거죠. HBM과 CXL 뉴로모픽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장 키워드가 같이 붙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또 갖출 만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더욱더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저는 종목에 대해서 수급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로 들어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봤을 때 한미반도체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밀어 넣어주고 빠지는 흐름이 없죠. 빠지는 흐름이 없다가 다시 한번 밀어 넣어주니까 또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급이 밀어 넣어지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 이 수급을 받고서 결론적으로 이제 갈만한 섹터군들이 HBM 쪽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밀어 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점에서 사놓으신 분들은 요 구간에서 사놓으신 분들은 푸근한데 수익 너무 좋은데 지금 또 이렇게 물량 밀어 넣어주네 그러면 더 봐야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나 지금 반도체 너무 소외되어 있는데 따라타야지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뭐 오늘이나 혹은 뭐 어제 따라타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약간의 이제 트레이딩적인 성격이 가미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물량이 나올 때에는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고 단타 매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 트레이딩과 단타 매매를 항상 이제 병행을 하는데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 이제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보면서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구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점에서 이제 잡아놓으신 분들 한미반도체가 정말 좋은 기업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매물 구간 뚫어줬으면은 이제 날아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셨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승을 충분히 이제 이 투자자로서 누릴만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고점 부근에서 이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단가가 워낙에 높게 형성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준을 잡고 고점에서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물량이 좀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고점 쭉쭉쭉 가다가 한번 차익 실현 강하게 나와보니까 계속해서 좀 밀어버렸었지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다가 물량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슬슬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지 약간의 이러한 트레이딩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증시에서도 약간은 이 멜랑콜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PCE 지표도 발표되기 중이고 우리 시장도 어찌됐든 이 종목만 또 갈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출연을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굳이 너무 한 종목에만 매몰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미반도체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고 이 HBM이라는 이러한 이제 요소에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좋은 종목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걸 다 같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 같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한번 심리가 망가져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이 투심이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점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물량 밀어 넣어주니까 계속해서 잡고 잘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따라타야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말씀을 드릴 만한 게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뭐 제약바이오나 뭐 혹은 이제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고점 구간에 또 이제 따라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는 차익 실현을 경계해야 된다. 신고가에서의 차익 실현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 매매에 대한 요소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좋은 이슈, 너무나도 좋은 이슈와 시장의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는 또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슈. 그리고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 제가 너무나도 강조하는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저가에서 나타나 줬잖아요. 두 번 정도 연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가에서 수익 극대화에 대한 기분을 누리실 분들은 이 저점에서 물량을 보고서 알테오젠이 좋은 이슈 가지고 있고 모멘텀 가지고 있고 물량도 너무나도 잘 들어가 주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놓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최근에 고점에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금 알테오젠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 고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고점에서의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저점에서 물량이 상당히 잘 들어가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약 100% 정도의 수익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방향성을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100%가 넘는 수익 중인 구간에 들어가신 거니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고점을 뚫어주는지 고점을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를 어느 정도 구간까지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혹시나 저점을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최근에 또 블록딜 이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에는 내가 저점을 어디로 두고서 어느 정도의 또 손절 라인을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환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과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번 주 내내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매매를 해봤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리딩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소외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외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따라타야지. 저거 너무 잘 가는데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들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하죠. 좋은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구간이 생기니까 혹시나 따라타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기준과 원칙을 꼭 정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매를 한 것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최근에 제가 매매를 한 것들을 보면 뭐 저번 주에 로보스타도 가져왔었지만 상대적으로 약간은 이제 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이제 많이 매수를 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좀 새롭게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수급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저번 주에 가져와서 뭐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세 번 매수, 네 번 매수해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키워가지고 매도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계를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HLB 그룹주 좋아가지고 생명과학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좋으니까 고점에서 한번 이제 따라타야지 했다가 요 구간 고점에서 잡아버리면 순식간에 또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항상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을 때 경계를 합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종목군들이 주도주 종목군들이고 시장을 고점으로 끌어올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얘네들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조금 경계를 하는 편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새롭게 2분기 장이 다가오니까 이 2분기 장세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또 수급을 받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 쪽에 지금 당장 분위기를 즐기면서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매매한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또 DIC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또 매매를 했었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DI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 매도가 되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에서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수급이 살아있으니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라고 판단을 하고 단타 접근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오늘까지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또 올라갈 모양새를 만들어주잖아요. 저점에서 앞선 구간을 또 소화해주면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 주니까 이 수급이 의미 없이 들어가진 않았겠지라고 판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 잠깐 이제 또 차트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전략 포인트에서 리튬 관련주들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잠깐 밑에 배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튬 관련주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게 되면 리튬 관련주들도 예전에 2차전지가 가장 좋았을 때의 흐름 있잖아요. 2차전지가 가장 좋았을 때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었습니다. 우리 그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에코프로 BM 급등하고 포스코 그룹주 급등하고 그럴 때 요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을 봤을 때 이거 누가 봐도 뭐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리튬 쪽들이 무언가 최근에 움직임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 포인트를 좀 보면서 오늘 오전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2차전지 쪽으로도 투심이 쏠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HBM에 대한 그림 너무나도 좋으니까 반도체 쪽 혹시나 안 간 거나 혹은 눌려 있거나 혹은 단기 트레이딩 할 종목이 뭐가 있지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다음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물량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리튬이잖아요. 그러면은 리튬이 지금 뭐가 있고 리튬이 지금 이 반응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지? 당연하게도 리튬과 그 다음에 리튬 수요가 폭발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이 관계사로 엮이는 리튬 인사이트가 또 볼리비아 쪽으로 계속 이제 또 이 염호 관련된 이슈가 있네? 그러면은 리튬 쪽으로도 무언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그러면서 리튬이 가준다라고 했을 때 또 리튬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2차전지 쪽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새롭게 또 올라갈 준비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HBM 쪽에 쏠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약간은 좀 넓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지금 HBM은 계속 보고 또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성장성을 내년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그런데 혹시나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포트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올라올 만한 그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한 8,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뭐 한 8,400원 정도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도 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최근에 보는 게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눌리는 종목이 있으면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 살아있는 종목은 눌리는 구간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요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 잡아놓지를 않았으니 이러한 종목들을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워낙에 좋으니까 눌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요런 부분을 또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눌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요걸 봤을 때 제가 항상 예로 들어드리는 종목이 있잖아요. 눌렸을 때 모아가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HPSP가 지금 보면 거의 눌렸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HPSP가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쪽 차트를 치워주셨네요. 그러면 여기라지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HPSP가 지금 여전히 물량이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여전히 잘 살아있고 강력한 상황에서 항상 바닥을 잡아주던 60일선을 최근에 터치를 했어요. 그죠? 이 부분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HPSP 같은 경우에는 항상 60일선을 타고 움직이던 종목인데 지금 물량이 너무나도 잘 살아있는데 눌렸네?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라면은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모아갈 만한 그러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저는 꾸려 나갈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해서 살아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또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가온칩스가 또 굉장히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가온칩스도 보게 되면은 물량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살짝 덜 눌리고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긴 했는데 바도씨가 그만큼 힘이 세기는 센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어제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HPSB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종목은 또 오히려 쉬워요. 지금 보게 되면 60일선 타고 가는 거니까 저점 라인을 딱 여기 설정을 해놓고 이 구간 이탈하면 정리해버리고 이 구간까지 또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면 또 급등을 즐겨주고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매매 전략은 한정돼 있지만 또 그 같은 섹터군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어요?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춰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반도체 중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덜 간 종목군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반도체 중에 아직까지 또 덜 간 종목이 있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또 있죠. 보게 되면 유니셈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또 이 스크러버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인데 길게 보게 되면 유니셈도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죠? 유니셈도 지금 완전히 바닥이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물량을 봤을 때 물량 이거 충분히 좀 살아있는데 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한번 모아가면 좋은 수익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오늘 아침에 TEMC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TE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번 힘 들어왔으니까 한번 접근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워낙에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또 이제 시선이 많이 이쪽에 쓸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도 무언가 다른 종목들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어느 정도 HBM 쪽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당분간은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고서 3월 달을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먹거리가 많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네, 반도체 쪽에 특히나 뭐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단기 트레이딩 혹은 뭐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기는 하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하기는 했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4분기에 진입을 하잖아요. 4분기에 진입을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제 좋은 종목들이 한정돼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또 이제 이쪽에만 시선이 쏠릴 수가 있어요. 너무 또 이쪽에만 시선이 쏠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카루스의 또 날개처럼 태양에 가까워진 걸 모르고 너무 태양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바다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어느 정도 가까이서 떨어지면은 그래도 풍덩에서 내가 또 이제 그냥 수영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높은 데서 떨어지면 기절해버려가지고 그대로 또 꼬르륵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잡아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들이지만 지금 너무나도 이제 고가에 위치해 있는데 따라타야지라고 했을 때 위험성이 어느 정도 생겨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90% 정도는 따라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약간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경계하는 그런 이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충분히 시장에는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많이 생겨날 거고요. 이제 PCE 지표가 특히나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PCE 지표가 발표됐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양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PCE 지표가 발표되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되면서 HBM 쪽이라든지 이쪽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시장을 끌어올린 주역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약간 고꾸라질 수가 있죠.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항상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간다? 저점에서 물량 받아줬었던 종목들로 간다. 그러면은 새롭게 또 모양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가 다들 어떻게 되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또 반도체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포트 조정은 슬슬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포트 조정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4월달 장세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4월달은 또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주도주를 좀 잡는 부분인 것 같아요. 4월달에 아마 분위기가 한 차례 정도는 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또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주도주를 잘 잡아야지 그 주도주를 잘 선별을 해서 또 4월달에 소외되지 않고 재미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4시 공개 방송하죠. 저희 또 이제 4시에 공개 방송하면 요새 또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청 많이 이제 또 부탁드리고 저때 이제 주도주를 잡아라 어떻게 또 이제 대장세터를 잡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이제 제가 종목들을 한번 싹 살펴본 다음에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좀 양극화된 그러한 시장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여러 또 감정이 교차했을 만한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확신하는 건 시장의 매매 환경은 분명하게도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가오는 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또 여름휴가 가려면 우리가 봄에 최대한 또 수익을 많이 챙겨놔야 되잖아요. 최대한 수익을 많이 챙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4월달이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